유마갱은 어떤 경전인가? 유마갱은 본래 유마힐 소설경 또는 원래 불가사의 해탈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전은 5세기 초에 구마라 집이 한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초 이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설법한 경이라는 의미인데, 원래 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유마거사가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했다고 생각하여 경이라는 글자를 붙인 것입니다. 유마경의 특징은 제가 중심의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이 부각되는 점입니다. 모든 경전이 출가승에게 교설되는 데 비해 이 경은 출가 이주 집착을 파타하여 제가 불자인 유마거사가 지혜 제일이라는 사리불과 기타 소승적 견지를 가진 불교인을 논파하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거리의 도인이라고 할 만한 인물인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족, 종교인, 자산가, 평민, 천민 등을 가리지 않고 널리 교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교의 이치에 통달하여 중생 제도에 힘써 주위의 누구나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도 여러 논서들에서도 유마경의 문장이 자주 인용될 만큼 일찍부터 중요시 되었던 대승 불교의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선승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쳐 선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자비와 방편과 유머를 두루 갖춘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가르침을 샘물처럼 베풀고 있습니다. 유마경은 병으로 누워있는 유마거사와 문병은 부처님의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을 꺼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온 문수보살에게 나의 병은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동체 대비의 보살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대와 차별을 넘어선 절대 평등의 경지인 보리에 대하여 무언의 설법을 하는 등 대단히 깊은 대승 사상의 진수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참고 알기 쉬운 불교.